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화면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음표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엘리프스 툴로요. 6, 4mm를 순서대로 입력해서 차원을 그려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 라인 세그먼트 툴로 쉬프트를 누르면서 수직선을 그려서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선 속성으로 테두리는 EPT를 라운드 캡을 지정해서 금과 같이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크 툴을 사용해서 음표의 꼬리 모양을 그리겠습니다. 그림처럼 하단에서 상단으로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표의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C로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V로 미리 배치를 해 놓겠습니다. 자, 먼저 그린 오브젝트의 선의 속성을 면으로 바꿔줍니다. 아웃라인 스트로크 후에 3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유나이트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렉션 툴로 조절점을 반시계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그림처럼 회전하여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한 오브젝트는요, Alt와 컨트롤을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선의 속성은 BT 라운드 캡을 유지한 채로 상단에 두 개의 수평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평선을 그릴 때도요,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처럼 배치해 주시고요. 선은요, 면으로 확장합니다. 그런 다음, Unite를 클릭해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울이기를 적용할 텐데요. Shear Tool을 더블 클릭합니다. 앵글은 20을 지정하시고요. 축을 Horizontal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그림과 같이 배치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곡선형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선의 두께를 지정하고요.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확장한 후에 변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열린 곡선의 패스를 펜툴로 그림처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선의 두께는요, 12pt를 적용하십시오. 자, 그리고 겹쳐진 오브젝트 또 열린 곡선의 패스를 그린 후에 이 패스 또한 두께는 12pt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보내기를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개의 열린 패스는요,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에 정원을 그려서 앞쪽 오브젝트는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하단의 패스의 조절점을 그림처럼 이동하여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오브젝트도 마찬가지로 펜툴을 사용해서 열린 곡선의 패스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두께를 11pt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선을 면으로 확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하단의 고정점들을 선택해서 Average의 보스를 이용해서 한 지점에 정렬하도록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자, 정원을 그려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쪽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만들었습니다. 방금 제작한 오브젝트는요, 변형해서 앞쪽 패스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75%를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 축소하여 복사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 셀렉션 툴로 단식의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화면과 같이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선택해서 면 색상을 지정된 컬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Y70이 적용된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리플렉트 툴로 더블 클릭해서 호리젠탈 카피를 지정해서 그림처럼 뒤집어서 복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일을 80%로 적용한 후에 면 컬러를 넣어주시고요. 배치하신 후에 맨 뒤로 보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왼쪽에 오브젝트는 만드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입체적인 별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별 모양에 해당되는 색상으로요. 자, 면 컬러를 지정해 주시고요. 별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펜툴을 이용해서 입체 형태가 되도록 받침 패스를 그림처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보내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겹치도록 그려주시고요. 어레인지 활용해서 뒤로 보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오브젝트도 연결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보내기를 해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위쪽에 오브젝트까지 그려서 뒤로 보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완성된 입체적인 별 형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리플렉트를 사용해서 버티컬 카피를 먼저 해주고요. 이동하여 배치합니다. 자,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130%로 확대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그림처럼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각각의 해당되는 부분의 면 색상을 바꿔주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왼쪽의 오브젝트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일렉트로닉 기타의 바디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R을 누르고 안내선을 그림처럼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원과 둥근 사각형을 그림처럼 두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의 크기는요, 엘립스 툴로 37, 32를 입력해서 하단에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자, 둥근 사각형 Rounded Rectangle Tool을 클릭해서 27, 30, 12를 순서대로 입력해서 그림처럼 상단에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Align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준 후에 Pathfinder에 Unite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처럼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타원형과 둥근 사각형을 배치해서 패스파인더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타원 형태는요, 그린 후에 바운딩 박스 모서리를 드래그해서 그림처럼 회전을 시켜 배치를 해둡니다. 그런 다음, 새로 안내선을 축으로 해서
블랙트 툴로 뒤집어 복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상단에 모양에 맞게 둥근 사각형을 그려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 마이너스 프론트로 모양을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세부적으로 형태를 좀 수정해 주겠습니다. 상단의 패스를 선택해서 아래로 이동하여 배치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 부분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뾰족한 부분은요. 자,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곡선 형태로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자, 왼쪽에 조절점도요. 이런 식으로 핸들을 조정해서 곡선형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면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리니어를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앵글은 0도. 자, 왼쪽 색상 CMYK 각각 지정해서 설정해 주시고요. 중앙은 클릭해서 추가 가능합니다. 흰색 저장해 주시고 오른쪽도 왼쪽과 동일합니다. 이때는요. Alt를 누르면서 컬러스탑을 드래그해서 복사하는 방법을 쓰시면 간단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를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 Offset 패스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겠습니다. 마이너스 1.5를 입력해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드시고요. 안쪽 오브젝트에 그라디언트를 적용합니다. 그림과 같이 리니어로 좌우에 컬러 스탑과 붓을 더블 클릭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참조해서 입력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바디 부분을 만들었고요. 자, 안에 장식 부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상단에 오브젝트를 그립니다. 자, 이때 모서리의 둥근 정도 방향키 이용해서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Alt를 누르면서 중앙에서부터 드래그해서 그림과 같이 테두리만 있는 사각형을 먼저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 중앙에서부터 다시 한번 드래그해서 검정색 면을 채워주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자, Alt를 누르면서 하단으로 드래그할 때 Shift도 눌러서 반듯하게 복사를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다시 한번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사이에 위아래 오브젝트 사이에 검정색의 둥근 사각형을 그려주겠습니다. 중앙에 맞춰서 배치하시고요. 자, 위쪽으로 셀렉션 툴로 Alt를 누르면서 위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Alt 누르고 위쪽으로 약간 이동하여 복사합니다. 자, 그런 다음 흰색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정과 흰색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자, Ctrl Alt를 누르면서 하단으로 드래그해서 복사한 후에 자, 크기를 지정해도 되겠는데요. 자, 모서리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도 자, 중앙에서부터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쪽 오브젝트는 검정색으로 지정하시고요. 자, Alt와 Ctrl과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위쪽으로 드래그한 후에 흰색을 명 컬러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됐고요. 네. 자, 이제 오른쪽에 원형으로 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엘립스 툴로요. 정원을 그려줍니다.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면 중앙에서부터 정원을 그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께는 1pt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크기가 작은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고요.
자, 여기에는 명 컬러를 K100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는 순서에 따라서 앞뒤 관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레인지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 원을 선택해서 자, 컨트롤 Alt를 누르면서 오른쪽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60%로 카피하여 축소된 복사본을 사이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타의 헤드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상단 헤드 부분은요, 자, 모서리 부분이 약간 둥글게 되어 있는데 직선으로 연결하여 그림처럼 닫힌 패스를 펜툴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 라운드 코너스를 클릭해서 0.7mm를 입력하여 모서리를 둥글게 전환을 해주시고 익스텐드 어피어런스로 확장을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아이드로퍼 툴을 사용해서요. 자, 하단 기타의 바디 부분을 클릭하면 선택된 오브젝트에 하단 그라디언트가 동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상단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타원 형태를 그립니다. 그런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중간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해서 왼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자, 동일한 색상의 직사각형을 그려주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얼라인해서 점열을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에 합쳐 주십시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정원을 하나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얼라인에서 탑정렬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요. 블렌더를 사용해서 중간 오브젝트를 채울 텐데요. 자, 이때는 그룹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쪽에다가 배치를 하겠습니다. 위치 봐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Alt를 누르면서 하단에 그림처럼 배치를 해주십시오. 자, 두 개의 그룹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자, 블렌드에 Make를 지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 3단계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선 바로 3단계가 세워졌는데요.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엔 블렌드 옵션을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띄우시고요. 스텝을 지정하고 3을 선택해 주시면 3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하는 오브젝트로 블렌드를 확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그룹을 합니다. 자, 블렌드된 오브젝트 언그룹 한번 더 하시고요. 자, 배치 정돈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언그룹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하시고요. 뒤로 보내기를 해주십시오. 맨 뒤로 보내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단 오브젝트는 만들어졌습니다. 중간을 연결하는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연결해서 직사각형을 그려주시고요. 검정색을 넣겠습니다. 상단에 맞춰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하단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하고요.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드래그해서 하단 패스를 확대해 줍니다. 네.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흰색으로 흰색 면에 오브젝트를 상단에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수직 수평선을 그릴 때는요, Shift를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자, 처음에 찍었던 점에 드래그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상단의 오브젝트를 선택 도구로 선택하고 Alt를 누르면서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배치해 주시고요. 자, 높이만 Selection Tool을 사용해서 이렇게 높이만 축소를 해주겠습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 사이에 자, 단계적으로 오브젝트를 채우기 위해서 이번에도 블렌드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블렌드의 메이크를 지정하시고요. 블렌드 옵션에서 중간 단계는 8단계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변하는 오브젝트는 블렌드를 활용하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블렌드의 익스팬드로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경리 모드로 들어갑니다. 블렌드의 경리 모드로 들어간 후에 자, 그림처럼 오브젝트를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그할 때 Shift 눌러주시면 드래그하는 방향으로 반듯하게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면 되겠고요. 자, ESC를 눌러서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기타 줄을 만들 텐데요. K51PT로 선의 속성을 지정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에 기타의 줄 형태를 그려주겠습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 줍니다.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니까요. 네, 위에 오브젝트는 위치를 좀 조정해 주겠습니다. 자, 두 개의 선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중간 단계 블렌드로 채워보겠습니다. 블렌드 옵션에서 스텝을 3으로 설정하시고 오브젝트의 블렌드의 익스텐드로 확장해 줍니다.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블렌드의 경리 모드로 전환하시고요. 자, 하단 고정점들을 선택해서 에버리지의 호리젠탈로 수평으로 정렬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ESC를 누르고 모드로 전환을 해주겠습니다. 배치를 좀 맞춰줄게요. 상단과 어울리도록 하단 오브젝트도 이동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의 헤드 부분에 동그라미를 선택해서요. 오렌지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정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오브젝트는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조정을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저장은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해서 마이너스 90도로 회전해서 화면처럼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임진 뉴 로만 볼드 이탤릭으로 8포인트를 지정해서
electronic 기타를 입력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rotate tool을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90도로 회전하고요. 지금처럼 왼쪽에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미리 그려놓은 오브젝트들을 선택합니다. Ctrl-C, Ctrl-V로 복사를 하고요. Ctrl-G를 눌러서 선택이 용이하게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50%를 입력해서 축소합니다. 자, 그리고 기타의 바디 부분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기 위해서 맨 앞에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안쪽 오브젝트를 선택하십시오. Ctrl-C, Ctrl-F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어레인지로 맨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 그룹으로 지정된 오브젝트와 함께 선택하시고요. Make Clipping Mask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주십시오. 그룹된 오브젝트를 로테이터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15도 회전하여 배치하겠습니다. 출력 형태 감안하셔서요. 그림처럼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자, Opacity를 조정합니다. 70%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SC를 누르고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기타 형태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하고요. 그룹으로 지정을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스타일라이즈의 드랍 섀도우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룹 지정하지 않으면 대개 오브젝트 모두에 그림자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림처럼 완성이 됐고요. 레이아웃에 맞게 배치하시면 작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